자, EBS 지문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독해연습 미니 테스트 3의 자, 23번, 자, 원문은 요약문완성 문제였었고요. 혹시 약간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요즘 외식 안 하는 거, 우리가 집에서 요리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죠? 아유, 원래 우리는 남들이 해주는 요리에 의존하고 살았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줬냐? 아니면 식당에서 요리하냐? 요 차이, 장소의 차이일 뿐이고, 우리 원래 남이 해주는 음식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게 문제지? 뭐, 요런 요지의 글이었던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첫 문장이 일반론입니다. 보세요. 뭐뭐인 반면에, 즉, 19세기에 이런 이 영양의 그런 이제 리포머 개혁가들은요, 걱정을 했었대요. 우리가, 우리 빵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굽지 않다니, 이걸 걱정을 했던 반면, 오늘날에, 또 이건 밑에 별표 치고 나왔죠. 이 음식의 전도사들은요, 또 걱정하는데, 자, 이게 통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요리 자체를 멈춘다. 내 손으로 요리하는 거, 이제 빵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요리하는 걸 멈춘다. 요리하는 걸 멈춘다. 전부 다 함께. 이제 더 이상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 이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날의 요리 전도사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It is true. 뭐, 그건 맞죠. 저, 요런 표현들이요. 그건 맞죠.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일부는 맞는 일반론인 겁니다. 뭐, 이건 맞아요. 뭐냐면, 가족들이요. Eat out more. Eat out. 외식을 합니다. In the past. More than in the past. 과거에서보다 더 많이 외식을 한다. 집에서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And women. 그리고 여성들이요. Spend less time cooking. 요리를 하면서 시간을 덜 보낸다. Than they did a few generations ago. 몇 세대 전, 4, 50년, 5, 60년 세대들이, 세대가 한 30년이니까 몇 세대 전에 여성들이 했던 것보다 더 요리를 적게 한다. 요리하는데 시간을 적게 보낸다. 이것도 맞죠. 요리가 줄어들었다. 이건 맞아요. 자, but 그러나 이 문장이 이제 이 글에서 반론 정도가 되는 거고요. 문장 구조가 살짝 복잡했었죠. 자, topic sentence 가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결론 나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비교하는 것은 comparison이 비교고요. 일단 여기 있는 동사는 fell to가 동사인데 여기가 또 comparison A with B 구조입니다. A와 B의 비교는 이거예요. 됐나요? 과도한, 즉 너무나 단순화시킨, 됐죠? oversimplified니까요. 됐나요? 과하게 단순화시킨 비교예요. 뭐와 뭐 사이에? 오늘날의 가족과 그 다음 이전 세대의 여기서 동생은 또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족 사이에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시킨 그 비교는 fail to acknowledge the fact. 그 사실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fail to는 직역하면 실패하다인데 선생님 몇 차례 얘기했지만 또 처음 듣는 친구들 fail to는 don't나 can't로 번역하면 더 편해요. 그냥 부정어로요.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못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인데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니까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사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사실이냐? 미국인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노동, 타인의 노동에 의존해 왔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 가는데, 즉 저녁을 먹는데 됐나요? 남의 손이 만든, 남들이 만든 음식에 오랫동안 의존해 왔다.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래 음식 안 했어. 언제부터 음식 해 먹었다고 음식을 안 한다고 걱정이야. 이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부연 설명 볼게요. Poor white women, 뭐 가난한 이런 이 백인 여성이 혹은 women of color, 뭐 혹은 다른 유색 인종의 여성들이 prepared many people's meal,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했었다. A century ago, 한 100년쯤 전에는 just as they do today, 오늘날 그러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유색 인종들이 오늘날에도 그러고 있어요. 수세기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만 차이는 the difference. 차이는 이거예요. 차이는 있죠. 바로 these women, 이런 여성들이 previously, 이전에는 work inside home, 집 안에서 다 가정부 이런 걸로 고용이 돼가지고 예전 미국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백인 혹은 대부분 또 흑인 혹은 히스패닉계 이런 분들이 집에서 가정 요리사로 있었잖아요. 뭐 잘 사는 집에서는. As domestic labor, 이때 as는 이제 몸으로서 이 집에 있는 노동자로서 가사 도우미로서요. 뭐라기보다는 식당에서라기보다는 예전에는 식당이 아니라 집에서 일일이 다 그분들이 만들어 줬던 거죠. 근데 차이는 딱 요 장소의 차이 뿐이라고요. At the peak, 가장 이 최고조 시기에는요. 거의 200만 정도의 그런 이 가정, 가사 도우미들이
were employed, 고용되어졌습니다. 미국의 가정에요. 알겠죠?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마지막 문장 이거예요. 자, 인류 문학자인 이분께서는요, 주목을 합니다. 이 이상화된 그런 비전, 시각이요. 이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한, 홈 쿠킹에 대한 이런 시각이 지속적으로, persistently, 꾸준히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거라고요. 많은 그런 세대의 이 paid cooks, 이때 쿡이 요리사죠. 주의하시고요. 우리 참고적으로 중학교 때 배우는 거지만 쿡하게 되면 이건 요리 기구예요. 요리 기구 이런 거 다 알겠지만 한 번 더. 이 돈을 지불받는, 뭐 그래 돈 받고 이 요리를 해주는 요리사들의 이런 많은 세대의 이런 요리사들을 무시한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처음에는 집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상업적인 그런 공간, 즉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그래서 이러한 식사들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이제 목적에 대한 보충 설명해 준 게 형용사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가 이글 전체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 인용구 부분이 이글 전체의 conclusion, 결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안 했던 거고, 그게 좀 가난한 백인 여성이건 아니면 좀 유색 인종의 어떤 여성이건 그분들이 원래 우리가 그분들이 해주는 요리 먹고 자랐던 사람들이다. 우리 원래 그렇게 살았다. 그게 집에서냐 식당에서냐 이 차일 뿐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집에서 요리 만드는 게 더 이상적이야 라는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도 무시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된다. 뭐 이런 비판적인 형태의 글이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됐죠?